자, 이성우 차장님은 오늘 땡땡 신의 한수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성우 차장님도 역시 땡땡이라고 빈칸을 주시면서 힌트를 주셨는데 과연 뒤에 뭐 크게 큰 무기들이 다 보입니다. 자, 관련해서 방산주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 업종은 앞서서 지금 원전 얘기하셨지만 네. 저는 이제 그 2022년부터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방산 그리고 원전 그리고 엔터주들은 새롭게 등장한 우리나라의 수출 어떤 효자 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그전에 뭐 방산주 뭐 원전도 그렇고 약간 좀 테마성이 불과 이제 2010년 후반때는 이런 테마성 좀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출 효자 어떤 산업으로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도 이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영향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은 약간의 좀 단기적으로 이 파급력은 좀 적지만 장기전으로 네.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도 뭐 유럽 을 중심으로 이 방산 무기에 대한 수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은 크더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이 K방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이 방산 품목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방산 그 제품들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 대량 생산이나 또 이제 고객사들의 요구를 즉각 신속하게 반영하면서 추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외국 쪽 그 바이어 눈에서는 긍정적인 모습 비춰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 계절상 특정이죠. 뭐 사계절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동유럽을 중심으로 추운 지방에서도 우리나라 이 디펜스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뭐 사우디나 중동 쪽에서 수주가 일어난 걸 봤을 때 더운 지방에서도 우리나라의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산주들이 해외 쪽에서의 이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이제 방산주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유망하다라는 네. 부분을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주까지 함께 모멘텀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이 정부의 정책과 또 부합하는 그런 업종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은 그래도 원전주들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길게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 양상이니까 이 흐름을 저희가 타면서 좋은 자리에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봐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 방산, 신의 한수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종목을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풍산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 쪽보다는 아직까지 신동적, 그러니까 구리나 이런 여러 철강 쪽을 재련해서 판매하는 네. 쪽에서의 수익이 높지만 풍산에 실질적으로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방산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이 포탄이나 뭐 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쇼티지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근데 이 풍산 같은 경우가 이 캐파를 계속 늘리는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단순 어떤 장기적으로 수요를 대비해서 늘리는 것보다는 너무 이제 쇼티지가 현상이 좀 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거에 대한 캐파를 수용하려고 지금은 이 생산력을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마디로 이 풍산의 이 탄약이나 이쪽에서의 해외 쪽에서의 수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최근에 구리 가격이 1년 만에 최고치로 좀 찍었는데 그렇죠. 이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동 부분 쪽에서의 이 실적이 방산 쪽보다는 약간 미미했지만 이거에 대한 구리 값의 상승에 의한 이 신동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반등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첫 번째 종목으로 지금 풍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풍산을 말씀해 주셨어요. 방산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모멘텀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러면서 얼마 전에 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조금 더 전고점 뚫어낼 수 있을지 풍산 한번 지켜보겠고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방산주 중에 어떤 종목 골라오셨어요? LIG 넥스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2월 달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죠. 어떤 수주에 대한 20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 상반기 때 실적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높게 반영될 거란 기대감 때문에 오른 이후에 지난주부터 주가 좀 조정받은 상태에서 저는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뭐 청궁 쪽에서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수주나 여러 얘기가 모멘텀이 되긴 하지만 특히 이제 현궁 쪽에서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더욱더 좀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현궁 같은 경우에 뭐 기존에 어떤 현궁의 유효 사거리가 2.5km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그 이상의 이 거래에 대한 수요 부분을 좀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LRG 넥스원의 어떤 4km 이상의 사거리에 대한 이 그 현궁의 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LRG 넥스원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많이 높은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우디아를 중심으로 이 수주가 시작됐던 것은 전 계속해서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많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LRG 넥스원에 대한 좀 관심은 지금 현재 주가 떨어졌을 때 한 번쯤은 포트에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LIG 넥스원도 체크를 해주셨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산 플러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이죠. 로봇도 연관될 수가 있고 최근에 좀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때 좀 매수를 하면서 매집을 해보자라는 전략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키워드 방산 신해향수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반종민 소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반종민 소장님도 방산주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어떤 종목 보세요? 아무래도 앞에서 다 좋은 거를 많이 하셔서 네. 저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네. 계속 좀 체크를 해보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죠. 네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좀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폴란드 K2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2024년 때 작년에 겨는 한 40여대에서 올해는 뭐 60여대 이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천무의 경우에도 뭐 17대에서 30여대 이상으로 좀 증가할 상황들을 좀 보여줬을 때는 결국 이제 폴란드 쪽에 좀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이제 뭐 폴란드 쪽뿐만이 아니라 그 동사의 경우에는 영국과도 계속 좀 연관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도 계속 좀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은 영국의 MFP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국 쪽에 그 현지 법인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영국과에 관련된 계약이 만약에 체결된다 한다면은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외로 두고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경우에는 추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동사 우주항공청에 대해서도 특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5월에 우주항공청 개청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모멘텀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산주가 상승받는 이유는 아마도 푸틴이 오선을 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 흐름들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우주항공청까지 이어가게 된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지금 현재 구간이 지지 구간은 맞기는 한데 네. 좀 지지 구간 자체가 좀 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17만 5천 원 아래때 떨어지게 되면 아래 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접근하기보다는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21만 원이 지금 최고점 갱신을 하고 있지만은 21만 원 이상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2에서 23만 원까지 보자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